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프레이 신작 공포 게임 간단하게 미친 공략으로 포탈하는 거를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정말 미쳤어요. 진행해 볼게요. 자, 이거 먹어 주시고요. 의자에서 이 위로 이렇게 올려 주신 다음에 제대로 올려야 돼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밟으신 다음에 밟고 다시 밟아주시고 이렇게 밟아주시고 이렇게 올라가주신 다음에 다시 올라가주시고요. 다시 왼쪽 가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시체한테 입 크고 아름다운 벤치를 먹어주세요. 그 다음에 의자를 던지시면서 가주시고요. 이 의자를 옆에 놔두시고 밟고 올라와 주신 다음에 떨어지면서 바로 가시면은 저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셔가지고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카드 먹어주시고 뒤로 가신 다음에 잠시 열고 나가시면 완벽해요. 왼쪽 가주신 다음에 오른쪽 가주신 다음에 아이템 하나 둘 셋 이 사람한테 템 먹고 이거 먹고 갑시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가주셔서 저기 안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제 거예요. 먹어주신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올려주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누르시면 바로 1챕터가 끝난 거예요. 1챕터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 포탈은 저는 이제 40분 때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건 20분 때 포탈이에요. 이 포탈은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외국분이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외국분이 찾았는데 진짜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보시면 알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2분만 있으면 내가 왜 미친 사람인 줄 알았냐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올라가신 다음에 점프. 녹방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해주세요 이러면서 남의 사무실 침범해가지고 이거 먹어주시고 뒤돌아보셔가지고 달리기 올려주시고 내고 밑으로 내려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 다음에 이 위로 바로 올라와주세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뒤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주신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쏘셔서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꼬이짝 제발요. 올라주시고 됐다. 이렇게 올라와주신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올라와주시고요. 여기서 요쪽이 앞에 그리고 이 위에 그리고 여기서 잘 달렸나 확인해 주시고 안 보이지만 이렇게 올라가시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템들 이렇게 먹어주시고 이제 위에 보시면 열어주시고요. 들어가셔가지고 이 폭탄 먹어주셔야 됩니다. 6개 꼭 반드시에요. 자, 밑에 있는 템들 먹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계속 올라가세요. 여기가 정말 미친 곳입니다. 얼마나 미쳤냐면요, 저도 진짜 별의별 게임을 공략을 해봤는데 왜 미친 소리가 들리냐면요, 여기를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것도 이거를 140발 정도 쏴가지고요.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원래 여기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맵인데 여덟. 엘리베이터를 지금 탈 수 없으니까 아홉. 우리는 이걸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 엘리베이터 맵을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열여섯.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열이고. 커다란 게 나오면 안 타지기 때문에 떨어지면 또 멘탈이 깨집니다. 19, 20, 21, 맞나? 22, 23. 제발요, 제발요. 마이갓! 28 29 50 51 52 54 54 3분의 1에 올라왔습니다. 55 56 57 58 59 아 40 49 50 51. 아 미안해요. 아 나 집중하고 있는 거 알고. 이게 고도의 집중이 필요하거든. 사실 숫자 세면 숫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는 지금 이거 정확히 에임을 잘 놔둬가지고 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숫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내가 3 다음에 5라는 그런 무식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게임하다 보니까 숫자도 까먹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결백합니다. 지금 나는 이거 안 떨어지려고 내 손가락에 모든 신경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오! 오 마이 갓!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수진님. 제발 저 죽어지 마세요. 나 뭔데 9분이냐. 제발 큰 그림이라뇨. 저 큰 그림 되게 싫어해요. 전 옛날부터 미술에 재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래 좀 내려다 보라고요? 말이 쉽지. 여러분들 이상 와봐요. 진짜 잘도 아래 내려보겠다. 여러분들 이런 만화 못 봐요? 이런 만화 보면 항상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 보면요, 아래 보지 마. 아래 보면 죽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주인공들은 바보같이 아래 보다가 막 흔들리고 막 떨어질 뻔하고 막 떨어지고 막. 난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않을까.
아, 구독 감사합니다. 지금 고지가 드디어 여러분들 눈앞에 보입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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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게 훨씬 빨라요. 그니까, 원래는 거의 마지막에 이제, 그 뭐냐. 이제, 그, 에베를 타서 올라가야,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초반에 이템 하나 가지고, 원래는 후반 부분이어야 되는 부분을 강제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밟고 올라가는 용도로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그리고, 적을 얼리는데, 적을 이제 굳게 하는데도 쓸 수 있습니다. 오와, 와우, 와우, 와우! 오 마이 갓! 퍽! 죽을 뻔 했습니다. 드디어 고지가 보이는구만. 무한대 아니에요. 오른쪽 밑에 총알 개수가 있습니다. 그 채팅창 쪽에. 올라간 다음에 달려야 돼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좋습니다. 아, 너무 늦게 올라왔어. 벌써 11분이야. 거의 3번 넘게 갈았으니까. 한 130발에서 정도, 130발 정도 쏜 것 같네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앞에 거 먹고. 왼쪽 가신 다음에 오른쪽 가신 다음에 106개라고요? 3번이나마 갈아 꼈는데? 아 그래 110번 봐서 샀어요? 와우 세신 분이 계신구나. 감사합니다. 110번 그렇다니 여러분들 갑시다. 이제 저 위로 샷건을 먹어주신 다음에 이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튕겨서 됐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 가셔가지고 이쪽 오른쪽 점프 이렇게 올라와 주신 다음에 폭탄 흔들리시고요. 템이 저기 있으니까 됐습니다. 만들어주시고 다시 저기에 점프해야 되는데 여기 정말 극혐이란 말이지. 이렇게 와서 이거 먹어주시고요. 완벽합니다. 이렇게 오시고 다시 왼쪽으로 이쪽 점프한 다음에 이쪽 위로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공들을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먹어주시고 오픈 떼보시고 저 오른쪽 다시 왼쪽
버튼 누르시고 샷건으로 누르세요. 템바 여기 템 먹어주시고 여기 있는 템들을 이제 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사재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박스가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게 필요한 거 봅시다. 보라색, 보라색, 주황색. 그러면 보라색과 주황색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엔딩을 보려면 이게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거랑 샷건 총알 그리고 지금 파란색이 필요하네. 한 번 더 해야 돼요. 2.3이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샷건 총 얻었죠? 엄청 많죠? 갑시다. 준비는 끝났어요. 이제 가면서 이 아저씨한테 실캣 먹어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는 보스전을 하러 가면 됩니다. 이제 보스전 간단하게 털어주시면 되는데 보스전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빨리 들어 로딩. 제 개인적으로는 이 잠옷들 잠옷들부터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폭탄이 원래 잠옷들을 처리하려고 폭탄을 쐈는데 잠옷들이 처리가 안 됐네요. 아까 원래는 저 이제 공간을 이제 빨아들이는 폭탄은 잠옷들 처리용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얘 혼자서는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되게 약해요 얘는. 옆으로만 무빙만 털어주시면서 하시면 간단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갑시다. 이제 엔딩은 별로 남지 않았네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있는 문으로 열어주시고 나가주시고요. 여기 그 다음에 들어가서 이쪽에 있는 문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걸리면서 내려가면 피가 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열어서 다음 챕터로. 여기가 이제 마지막 챕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싸움의 중요한 이제 좀 어려운 챕터로 따지면 마지막 챕터. 여긴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은 챕터로서 여기만 이제 빡셉니다. 왼쪽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닫아주시고요. 얘네 따라서 얘들아 같이 가. 이렇게 이 애들은 물건으로 변할 수 있어요. 던져주시고요. 좋습니다. 잡히다. 내려가셔가지고 숨 먹어주시고요. 터져요. 터진가 마침 같이 가주셔서 얘한테 미니언즈 투그를 먹어주시면 됩니다. 벗어주신 다음에 바로 밖으로 가신 다음에 이쪽에서 칙 문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쪽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미니언즈 모자 써주시고 스캔. 그리고 스캔. 스캔 안 해. 됐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나가셔가지고 여기 중요해요. 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뒤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날아가세요. 난다요. 앞으로 가셔서 이거 클릭하시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권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빠르게 도망갑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요. 치셔가지고 이렇게. 아까 저기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은 다음에 폭탄을 이용한 거는 저 방법을 쓰시면은 못 들어가는 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서 밑으로 내려가고요. 이 안 들어가서 여자 장실 피해주시고. 아, 제발요. 가셔서 빠르게 스태미너 열리면 바로 됐습니다. 지금이에요. 다시 완벽합니다.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엔딩이에요. 괴물들은 사물로 변해있는 변하는 능력이 있어요. 되게 카스2 숨바꼭질 같고. 자, 앞으로 달려주시고 올라가주세요. 계속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로 가신 다음에 위에 층까지. 요 앞에 검은색 적이 나타납니다. 지금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적이 나타나면 샷건 들어주시고 아직 네 발 남았다. 바로 머리 쏘신 다음에 누워있는 거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되게 짜파게티 닮지 않았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달리기만 하면 돼요. 돌아가시고. 아, 로딩 속도가 힘들다. 마음 아프다. 좋습니다. 왼쪽이요. 다시 왼쪽이요. 여기서 오른쪽입니다. 밑으로. 다시. 이제 여러분들 단 30초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른쪽 꺾어주시고 태고 27분 38초 컷으로 프레이 신작 공포 게임 엔딩을 봤습니다. 유후. 이렇게 이 짜파게티들은 짜파게티들은 다 분해가 되고 말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우주정거장에는 평화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실수를 안 했다면 진짜 한 21-22분에도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수를 중간에 좀 많이 해가지고 후반 부분은 진짜 잘하는데 제가 초중반 부분이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약간 늦었네요. 다음에 좀 더 익숙해지면 아마 20분대 안에도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프레이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략은 여러분들 라스트 오브 어스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 그 다음에 바이오 쇼크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트.